오늘 솔로몬의 9장 말씀. 그동안 쭉 솔로몬의 왕측이었던 거, 성전 건축했던 거, 8장, 9장은 솔로몬의 부귀와 명예, 지혜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은 유명한 스바 여왕과 솔로몬. 그래서 이 여자분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다. 사람이란 게 어디 있든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들, 질문들 다 있지요. 그래서 그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소문보다 엄청났다 하는 것을 지금 6절까지 말하고 솔로몬에 대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고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그 당시는 영향력이 대단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오늘 우리가 모든 권세와 또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살다 보면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고 뭔가 좀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요. 인간의 모든 걸 겁니다. 사람은 다 질문이 있을 거다. 뭔가 절실한 질문들, 문제들. 그걸 위해서 그먼 길, 뭐 이건 수천리 길이죠. 찾아왔죠.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고 해답이 필요하구나. 오늘 7절은 정말 복 있다. 뭐 건강도 축복이고 재물이 번영도 축복이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고하겠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 언제나 바르게 사는 것, 흠없지요. 부끄러움 없고요. 책 잡힐 것도 없고. 오래가는 길이고 견고하는 길이죠. 그러면 지혜는 뭘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그 솔로몬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먼저.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기도하는 집, 이걸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내게 주신 가르침으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이것이 평안의 길이다. 이건 불안하구나. 뭐 그런 거 주시겠지요. 그리 가면 그게 옳고 복이 되지요. 오늘 쭉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예물을 받고, 그렇죠. 또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세금 받는 게 666달란트였다. 어마어마한 그런 돈들입니다. 무역을 해서 또 재정을 많이 늘렸고요. 1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 금방패 뭐 200개, 300개 했는데 이게 하나가 뭐 7kg, 뭐 5kg 이 정도니까 금은 귀하니까 뭐 그람으로 온수로 따지는 것이 킬로로 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유가 많았으면 금방패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갈 때 햇빛에 받으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다. 자, 솔로몬이 정말로 부귀영화의 극치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귀가 자기 인생이나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지요. 또 많은 여자들, 공주들을 데려다 줘요. 정략적인 결혼이고 외교적인 국방을 위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 100명만 돼도 얼굴은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렇게 외교와 국방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꼭 축복이 안 되지요. 하다 많은 사람들 다 자기 집을 주고 자기 문화를 지키다 보니까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지막이 좀 흐트러져요. 근데 역대기는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지금 생략하고 있죠. 20절 이하. 솔로몬이 그릇이 다 금이었다. 그렇죠? 예. 또 무역을 많이 해서 배들이 막 그런 돈을 벌어왔다. 22절은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왕보다 컸다. 왕 중에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올 때는 다 예물을 가져가. 왜? 힘 있고 권력 있는 분에게는 잘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대접하고 갖다 드리고 뭐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죠. 25절 이하는 국방이에요. 말도 많고 군사도 많지요. 막 애굽에서 가져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오늘 모든 사람이 먼저 재정 문제, 어느 집이든지 나라든지 회사든지 재정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교 잘하고 힘이 세야 된다 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 절대적인 것은 다른 거였죠. 지혜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갈 때는 강건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삐끗하니까 다 문제가 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그 부요와 영광의 상징이었는데 아들 대에 가서 아마 내일쯤 나올 겁니다. 아들 대에 가서 이게 문제가 오면서 애굽 왕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오면 뭐 하겠어요? 보배 다 뺏어가죠.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외교하고 국방했는데 그게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해. 유익은 하지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인간의 생사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다. 예.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따르고 본받는 것이 지혜고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예. 어떤 것도 그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 너무 부유하니까 옷도 좋은 걸 입었던가 봐요. 그러나 그 것보다 베가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인간이 어떤 걸 해입어도 베가바 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하나님은 오늘 있던 내일 말라붙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내 자녀들을 가만 두겠느냐. 문제는 믿음이 있죠. 네가 왜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유명한 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있죠. 참된 지혜와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이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을 비유하지요. 남방 여왕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지 않느냐. 여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 말씀이죠. 진짜 지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고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오늘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 말씀을 주셨던 주님,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 받고 참된 지혜는 잠언서처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뭔 그게 복이겠어요? 내 영혼이 평안해지니까, 삶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윤태가 묻으니까. 사람은 것이 아니에요. 것은 있는 것 같아도 속이 중요해요. 속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번민하고 갈등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가 없다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참된 생명의 복을 주시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예. 오늘 솔로몬에 주신 축복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먼저 하나님, 하나님 집,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 기도. 우리 앞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봉헌기도 6장, 7장, 8장. 다윗의 길로 가면 다 축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잘 따라가면 생명의 복이 있고요. 앞날도 복이 있고요. 여러분 후손까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축복은
미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엄청난 영광이 있다. 이 계시록 아닌가요? 그럼 모두가 금덩어리고 열두 대문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영광의 축복, 너무도 귀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마태복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냥 세상에 막 이런 광고, 있고 없는 것에 너무 누죽들고 그렇게 갈등할 필요는 없다. 그건 남보기에 부러워 보이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문제고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의 복을 받고 우리 주님 따라가지요. 주님이 그렇게 무슨 막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왕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가진 것이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채가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있고 순종이 있고 평생 아버지 뜻만 받들고 주님 나라만을 구하신 분이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많은 예양을 끼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참된 축복, 참된 생명의 길,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고 이것이 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 다음 배움이 있죠. 정말 우리 주님, 대날마다 주님께 머리 숙이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조금 더 정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어려움도 아뢰고, 힘든 것도 아뢰고요. 지혜도 구하고요. 지금 내 귀에 직접 들려주진 않아도 깨우침을 주든 누구를 통해 주시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예,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가 과거에 그분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지혜로 하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기쁨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무시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가거나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진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고 생명의 복을 주셔야 되고 건강도 평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생명, 예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 안에 있는 평안 있게 하시고 예수 생명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주시는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참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지혜롭고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세상과 크신 주님 모셨으니 주님이 지배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생명의 복을 주셔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천국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청성과 예물 드립니다. 이 손길과 청성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삶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깨우침도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라고 야단합니다. 어려울수록 주의 임재, 주의 지혜, 주의 힘, 주의 도우심이 절절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늘 깨우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정말 탄식함으로 주만 바라보고 호소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청결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백성이 악을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감사 주옵소서. 항상 생명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보호를 구하며 선한 목자 주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저들일지라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